원스들 안녕. 제가 아주 친한 친구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제 친구 안녕하세요. 아니 머리 이쁘시네요. 아 저는 다음 드라마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세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데요? 저 아, 처음 봐요 단발. 좀 귀엽나요? 좀 깜찍한데요? 네. 원래 지오씨가 너무 귀여웠잖아요. 귀여움을 따라잡으려고 저도 단발로 자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저희 신나게 아름다세요. 놀 예정으로 지금 세상에 저희 지금 차를 렌트하고 나왔습니다. 저희 2박 3일 책임져줄 붕붕이. 엄마 웃길 것 같아. 야, 좀 느낌 있다. 느낌 있어. 잘못 보면은 미국 스트야 지금. 그래. 지금 아니 이미 지금 미국 잘못 보지 않아도 미국이야 지금. 좋아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럼 이제 죄송해요. 운전 시켜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이번에 함께 운전을 하기로 했는데. 자, 면허증을. 면허증 진짜 어디 갔죠? 집에도 지금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잠깐만, 기름 이거 찍어놔야 돼. 우리 잘 안다. 아니 저번에 제주도 가족여행 왔었을 때 인물사진 좋네요. 기름 아 심지어 타이머 중요한 사진이에요. 2일 체감. 왜 아까 3대 국수에다? 좋아요. 제주시 삼성로 41. 예, 뭐 여기 지금 그 오더 끝났나요? 알겠습니다. 물레국수. 오막집 국수는? 아까 정리했나? 오막집 국수. 오막집 국수? 이거 맞아? 야, 여기도 맛있다고 봤는데. 늘소담? 사장님, 라스트 오더 끝났나요? 오후 9시 3분 도착 예정입니다. 끝났어요? 네. 예, 지금 아직 영업하나요? 네, 영업하고 있고요. 제 9시 20분까지만 아, 이게 예, 그럼 알겠습니다. 잘 들으십니다, 기사님. 지금 남해천 운전하는 거는 도량로, 서광로를 향유하는 구간입니다. 속말을 걸어 왜 이렇게 자꾸 내 맘을 태워. 따란 약간 사골국 스트네. 그치. 너무 맛있어요. 내 입에 맞아? 응. 생각보다 꽤 맛있네. 뜨거. 맛있는데? 특이하다. 맛있어. 약간 미역국인데 사골국 들어가 있는?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야 서비스 너무 좋아한다. 거의 메인 수준이야. 저희는 이제 숙소에 도착을 했고 이제 씻고 여기 또 세정이 어머니와 어머니의 지인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즐겁게 한잔하면서 수다를 떨어볼 예정입니다. 브이로그를 찍는다는 게 제가 계속 중간중간 찍어야 되니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원스들이 브이로그 많이 좋아해 줄 것 같아서 특히나 이런 여행은 자주 사실 갈 일이 많이 없으니까 좋아할 것 같아서 방금 저희가 김세영 씨가요 폴라로이드를 가지고 와서 당당하게 사진을 찍자고 했는데요.
이 지경으로 찍어버렸지 뭐예요. 이게 누구시죠? 그리고 이 정체불명의 후리 씨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머리 주변에 이거 보이세요? 이거 머리 이거 이게 도대체 뭐 어느 시대 이거 지금 화제인 건지. 부모님께서 좀 느낌 있어요. 약간 아련했던. 그러니까 느낌이 있다는 걸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않으실게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데. 아니 근데 이거 너무 괜찮네요. 이거. 진짜 완전 마음에 들어요. 그치 이거 도대체 그 저 시골 살 때 딱 이 느낌을 살았거든요. 아 네. 그래요? 네네네네. 와 이거 진짜 전환금 말해? 전환금 굿모닝. 지금 일어났는데 어제 밤에 도착해서 몰랐는데 여기 도착해 보니까 밖에가 모기장. 이래서 제주도에 사나봐요. 그치? 어디 별을 못 봤네. 플란자님 채널명이 뭐예요? 아 여기는 뭘로 할까? 채널명 아직 없는데요. 지연만의 그 브이로그 이름 지어봐요. 우리. 아니 진짜 너무 웃긴 게 개인 인스타 아이디 제가 세정이한테 추천해달라고 그랬더니 얘 제목이 클린 짝대요 08 너 언제더라? 0828 이제 0828인 거예요? 저한테도 뭐였지? 기분이,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이 00이라라고 기분이 트윗 어때? 응? 기분이 트윗 기분이 로그 기분이 로그? 응. 이름 정하는 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니다. 진짜. 오늘은 화장을 해볼 거예요. 아, 뷰티로그까지 하시는. 아, 그럼요. 모든 것은 섭렵해야 먼저 베이스부터 할 거예요. 이거 뭔지 아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이거 뭐야? 이제 준비를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 이모께서 차를 엄청 좋아하신대요 원래. 그래서 이렇게 마당에 차를 지금 내리시고 커피랑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너무 행복해.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 감사하네. 너무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들어보실게요. 미쳤어요. 예, 감사합니다. 서울에 보셨나요? 저요? 네. 네네. 약간 김세정 아세요? 아, 우와. 기분 너무 좋은데요? 많이 들었죠. 아, 이미 있었을 것 같은데. 아, 혹시 이 친구는 트와이스 안 닮았어요? 네? 아! 진짜 많이 닮았다. 그래서 아 분명 기분 나죠. 뭔가 그래서 제가 살짝 착각했어요 지금. 연예인 분을 만나. 일부러 그냥 잠깐. 그럴 수 있죠. 그 정도로 닮았나 봐요. 기쁘네요. 연예인들 다 그만해 그만해. 맞아요 맞아요 연예인 맞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희끼리 신나가지고 네. 네 생각하시는 그 친구들이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오기 전에 이번 여행에 약간 어떤 여행을 할 것이냐, 뭐 관광여행 혹은 힐링여행, 감성여행을 할 것이냐 오기 전에 그걸 정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결정한 게 이번에는 힐링여행을 하자. 그래서 어떤 계획도 그래도 세우지 말고 다 됐나 보네? 그런 거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보건 말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재밌게 놀다 오자 이렇게 했는데 뭔가 둘째 날의 스타트도 좋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쵸. 어제도 되게 순조롭게 나 솔직히 렌트카 찾고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엄청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스랑 같이 와서 다행이에요. 저도요. 너무 재밌네요. 보통 브이로그를 이렇게 여행하면 뭘 찍나 몰라?
저도 신발에 돌이 잔뜩 들어갔어요. 나도 뛰어가지고. 아 웃겨. 우리 연예인 맞네요. 어, 확실히 맞아요. 컵마다 아주 포즈를 다 다르게. 여기서 노래를 틀어주셔가지고 저희 한번 춤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예인 맞네요. 확실히 맞네요. 앞에 보고 있어도 생피해하지 않고. 네, 앞에서 저희 마주 보고 있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 그럼요. 신경도 쓰지. 뭐가 부끄럽죠? 이렇게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가시죠. 오케이. 가시죠, 가시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가 들어. 사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